정말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아 푹 빠졌네요. 오늘 정말 저는 고막 힐링이라는 예. 그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. 야, 일단 황은혜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. 시청자들 분들께 우리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재즈 보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황은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, 야, 무슨 아나운서 같은데? 아니, 네 반갑습니다. 황은혜입니다. 지금 힘내내신 거예요? 미안합니다. 아 제가 오프닝에서 그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? 이 사과 같은 것도 아니면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면 미안하다라는 고맙단 말을 하는 표현 자체도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때를 아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. 네, 또 황은혜 네. 씨가 그 힐링된 보이스로 노래를 잔잔하게 불러주시니까 아, 더 와닿더라고요. 네. 그리고 또 활동을 다방면으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. 앞서 소개는 짧게 안녕하세요 재즈 보컬리스트 황은혜입니다 라고 했지만 라디오 진행도 하고 계시고 네, 그 외에 또 다수의 많은 또 다방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렇습니다. 재즈라는 장르가 솔직히 대중적이진 않잖아요. 대중들에게 쉽게 재즈란 장르가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재즈 보컬리스트시니까 재즈의 그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? 재즈라고 하면 뭐 자유로움, 정해지지 않은 틀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. 그래서 이제 재즈 음악을 조금씩 공부하면서 뭔가 그 자유스러움에 더 빠져들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?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재즈라는 장르를 접했을 때 저 또한 되게 어려웠어요. 그래서 좋아하는 곡이 있으면 그 제목 옆에다가 재즈 아니면 뭐 재즈 버전 이렇게 치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렇게 조금씩 접하기 시작했고 네? 제가 공연이나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도 네.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가요를
재즈로 편곡을 해서 이렇게 불러드리면 훨씬 좀 더 편하게 들으시더라고요. 오, 그렇겠네요. 그렇군요. 진짜. 우리 재즈 보컬리스트 황은혜 씨, 근데 궁금한 게 음악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? 음악은 피아노 선생님의 권유로 노래를 하게 됐어요. 그 미스콜에 나가면은 원장님의 권유로 나왔다는 그쵸, 그쵸, 그쵸. 느낌인데 피아노 선생님이? 네, 저희 피아노 학원은 플루토 예.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한 예. 분이서 네, 노래도 가르치고 다 하셨어요. 그 선생님께서? 네. 그게 몇 살 때? 다섯 살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와, 그러면은 영재 꽤, 아닌가요? 예. 그렇죠. 뭐 그때부터 좀 뭐 노래 활동을 되게 오랫동안 하신 거죠. 아니 그리고 다섯 살에 시작을 해서 영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다섯 살에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이 또 권유를 하고 추천을 했다고 하셨잖아요. 네, 네. 그러니까 영재였던 거죠. 아 알겠습니다. 이 분위기 어떡하죠? 일단 우리 재즈 보컬리스트 황은혜 씨가 이제 앞으로 본인이 또 꿈꾸는 또 음악 활동이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음악을 꿈꾸고 지향하시는지 이를 물어보고 싶네요. 일단은 그 재즈라는 장르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길 바라고요. 그런데 또 송포유에서 또 제 음악을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어서 또 이 네. 송포유를 시청하시는 분 많은 분들이 또 재즈는 어떤 곡일까 한 번씩 이렇게 검색만 해주셔도 네. 저는 굉장히 힘이 될 것 같고요. 또 재즈 보컬리스트로서 또 정규 앨범을 네, 준비해서 발매하는 네, 앞으로의 목표가 있습니다. 예, 여러분 우리 송포유 시청자 여러분 재즈 보컬리스트 황은혜 씨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계속해서 재즈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시죠. 황은혜 씨의 무대 계속 이어갑니다. 대답 없는 그대 불러봐요 나